뒤쪽으로 마차프 차례가 진짜 잘 보여요. 갑자기 구름이 걷혀가지고. 저희는 이제 아침밥을 먹고 있습니다. 밥을 시켰고 계란. 네, 오늘은 볶음김치랑 고추 참치, 그 다음에 고추장, 네, 그린 브레드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맛있게 먹고 오늘 한번 ABC까지 약간 열심히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자. 알겠습니다. 아침 식사도 든든하게 먹었고 이제 오늘 일정도 시작입니다. 아, 이제 3일차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이제 해발이 높아지기 때문에 호흡이 거칠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3일차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아버님 컨디션에 따라 마차푸차레 베이스캠프에서 잘지 아니면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에서 잘지를 정하기로 했다는데요. 아무쪼록 무리 없이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는 조금 더 이제 많이 추워졌어요. 그래서 눈도 이제 많이 보이고 폭포가 내려오는데도 보면 다 얼어 있어요. 그래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기 때문에 내피랑 이제 외피도 다 챙겨 입었고 그 다음에 방한 바지도 이제 입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해발 3000m가 넘었는데요. 슬슬 호흡이 조금씩 더 가쁜 것 같아요. 우리 아빠도 힘내서 가고 있네요.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계속 쉬면서 가면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고도가 높아지면서 빨라지는 호흡과 아버님의 무릎이 정우는 계속 신경 쓰이나 보네요. 저 멀리 이제 대우랄릴이 보입니다. 굉장히 가까워 보이긴 한데 여기서 한 40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괜찮습니까? 괜찮네.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속은 조금 힘든데 힘든 표현을 안 한 것이지. 힘들긴 하다. 그래, 하여간 오늘 정상 코스를 밟으려는지 좀 고민스러운데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 너무 무리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합시다. 네.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대우랄릴 가는 길에도 보시면 이런 계단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숨이 좀 가쁘네요. 저희 아버지도 지금 이렇게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길죠? 그래도 저기 위에 올라가면 쉬는 데가 있다고 하니까 또 올라가서 좀만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쉬고 있는데 이 절경들이 많습니다. 이제야 좀 뭔가 설산에 온 기분? 이렇게 멋진 산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끝에는 오늘 첫 번째 마을 데오랄릴이 보입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거대하고 웅장한 산맥들이 정우와 아버님을 둘러싸기 시작했는데요. 아버님은 산맥들이 마음에 드셨는지 사진 찍기에 열중이십니다. 저희는 이제 휴식을 끝내고 데오랄릴로 가고 있습니다. 이 ABC 트레킹을 오면 데오랄릴 이전에는 사실 좀 뭔가 좀 큰 산맥들이 보이긴 하지만 그 이후부터가 이제 더 웅장하고 멋있는 산맥들 사이로 지나가기 때문에 뭔가 더 ABC 트레킹의 좀 참맛을 느낄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웅장한 산맥들 사이로 올라가는 길이 힘들고 지칠 때쯤 드디어 데오랄릴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이제 드디어 데오랄릴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도 무사하게 잘 올라오셨고. 좋다. 뒤에 입구가 보이죠? 얘가 데오랄릴 입구입니다. 그럼 올라가 보시죠. 아버님은 데오랄릴 무사 도착에 기분이 좋으셨는지 손을 들어
만세를 외치시네요. 저희는 이제 여기 다이닝에 와서 레몬 진저티를 시켜가지고 좀 마시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걸 먹고 있고, 이제 데우랄릴 이후부터는 MBC까지 쉬는 로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2시간 동안은 뭐 음료나 이런 것들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좀 보충을 하고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좀 더 마시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 쉬었고요. 이제 데우랄릴에서 이제 두 번째 로지인 MBC로 올라갑니다. 이제 여기부터는 뭔가 이제 산맥들 사이로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멋있는 뷰를 보면서 갈 수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아버지와 그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데우랄리 이후로는 고산의 모습이 조금 더 뚜렷해지는데요. 아버지와 함께 걷는다는 마음에 정우가 많이 들떠있는 것 같네요. 데우랄리 이후부터는 큰 산맥들도 많이 보이지만 위에서 눈이 녹아서 큰 강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대자연의 신비 아닐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ABC 현관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앞에는 이제 슬슬 해가 다 들어오고 있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정우 말대로 해가 산맥 위로 점점 올라오고 있네요. 아버님도 뜨거운 햇볕에 선글라스를 착용하셨고요. 두 번째 목적지 마차푸찰의 베이스 캠프로 향합니다. 가는 길에는 ABC 트레킹 중 정우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나오는데요. 드디어 제가 좋아하는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이쪽이 왜 좋냐면 유일하게 이제 좀 MBC 가는 길에 평지 길이고 옆에는 이제 강물도 흐르고 그다음 뒤에도 이제 이렇게 설산도 보이고요. 양쪽으로는 이렇게 큰 산맥들이 웅장하게 들어가 있어요. 쉬면서도 이제 양옆에 이제 설산들을 보면 굉장히 웅장하고 좋은 곳입니다. 그럼 여기서 좀만 더 쉬었다가 저희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곳에서 휴식을 하고 다시 출발합니다. 지금은 평지길이 이어지는 구간이라 조금 여유 있게 올라갈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여유도 그리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고도가 높아지면서 주변의 눈도 점차 많아졌고 그로 인해 코스 난이도가 조금 더 상승했습니다. 그래도 저기 언덕만 올라가면 오늘의 두 번째 목적지 마차푸찰의 베이스 캠프가 보인다고 합니다. 다 왔다. 다 왔다. 저희 MBC 보이네요. 오랜만에 보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그래도 이제 보이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빠도 갑자기 신나가지고 만세하시고 너무 좋네요. 좋다. 이제 입구 쪽에 깔딱계단만 올라가면 도착인데요. 입구에 있는 깔딱계단은 마지막 나뭇잎까지 다 빼는 듯한 잔인한 계단 같습니다. 이제 MBC 입구에 도착했고요. 이제 반 정도만 더 올라가면 됩니다. 진짜. 오늘은 아버지 컨디션에 따라서 여기서 잘 수도 있고 아니면 점심을 먹고 ABC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MBC 다 왔어요 이제. 지붕도 보이고 로지가 다 보입니다. MBC 다 왔어 아빠. 끝이다 여기 끝이다.
고생했습니다. 아유, 수고했네. 아, 조장. 먼 길을 그냥 동무 삼아서 잘 왔어. 우선 저희는 들어가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출발할 때 고도가 조금 높아지면서 숨도 가쁜 데다가 그게 아마 지금 생각하니까 그 고산병이라는 것 같은데 약간 속도 미식미식 하면서 그 좀 그 어떻게 뱃속이 편하지가 않았어. 그런데도 이제 아이고 내가 이거 중도 여기서 딱 정지해버리면은 우리 아들이 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첫째는 했으면서 아니야 그러고 나도 한번 안나푸르나까지는 올라가야 돼 그런 그 어떤 큰 힘을 갖고 갔는데 다리는 이제 3일차 되니까 이게 그냥 내 다리가 아니야. 이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니고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아이고 그냥 그래 나 다리가 굉장히 무거워. 어깨로 시작해서 머리 같은 데도 그냥 온몸이 그냥 어디서 누한테 많이 맞아가지고 그냥 막 군두는 사람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고 그게 아마 힘들었을 것 같아. 아, 저희는 이제 MBC에서 점심밥을 먹었고요. 아버지가 ABC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천천히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은 사이에 역시나 구름이 많이 끼기 시작하면서 해가 많이 가려졌어요. 눈이 진짜 한층 더 많아졌어요. 약간 발목 좀 넘게까지 쌓여 있는 것 같은데 가이드 말로는 지금은 크게 아이제는 필요 없고 조금 있다가 눈이 좀 더 많고 미끄러지는 구간이 있어서 그때부터 아이젠을 착용하고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여기서 2시간 정도 소요가 되니까 또 한번 열심히 올라가서 위정의 미를 걷겠습니다. 이제 이 눈길을 걸어 이번 트레킹의 최종 목적지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로 향합니다. 아이고 힘들어. 잘 왔네. 처음 약속했던 토끼보단 거북이로 정우와 아버님은 끝까지 올라가 봅니다. 확실히 데우랄리에서 MBC 가는 것보다 MBC에서 ABC로 가는 게 코스적으로는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고도가 좀 높아져서 그런 거지 코스의 경사도는 조금 더 완만합니다. 그리고 MBC부터 계속 저 강아지가 저희를 따라옵니다. 정우 말로는 저 강아지가 아버지를 따라 MBC 정상까지 올라갔다는데요. 어쩌면 아버님 올라가시는 길 힘내시라고 따라온 게 아닐까 싶네요. 어리 어리. 저희 아버지는 강아지랑 같이 가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리 어리. 같이 가면 즐겁대요. 어리 어리. 그렇지. 아우 잘생겼어 그럼도. 모두가 아주 사자처럼 생겼네. 사자처럼 생겼다고 좋아해요. 어리. 그럼 강아지와 함께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는 길에는 갑자기 구름이 걷히기 시작했는데요. 구름이 걷혀가지고 저쪽 뒤쪽에 안나푸르나 남봉이랑 힘줄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위에 햇빛이 떨어지고 해서 굉장히 멋있고 웅장하네요. 아직 한 2.2km 정도 남아있는 상태고요. 아래로는 MBC가 보입니다. 꽤 열심히 올라온 것 같은데 아래 보이니까 조금 뭔가 허무하긴 하네요. 작년에 왔을 때는 이렇게까지 눈이 없었는데 그때는 11월 초 지금은 12월 말 친구가 눈 덮인 ABC 코스를 가면은 진짜 멋있다고 했는데 이젠 이해가 됩니다. 굉장히 멋있고 너무 좋네요. 이대로만 쭉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듭니까?
아휴, 힘드냐고 물어본 사람은 힘 안 들어요? 나도 야, 힘들지. 이게 산이라는 게 말이야. 아, 저 올라가면 정복을 한다는 의미로 슬슬 올라가긴 하는데, 야, 정말 힘들다. 같이 가면서 한 사람이 조금 처지게 되면 힘들까 봐서 같이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주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걸어갔던 건데, 그게 그렇게 나한테는 무리가 왔어. 아, 그럼 오늘 우리 저 가이드님이 참 넘버원. 너무 고마워. 땡큐. 아주 고마워. 땡큐. 이번 여정에서 저희의 길잡이가 되어준 가이드 라무. 항상 아버님의 상태를 여쭤보는 라무의 따뜻한 마음에 아버님이 감동을 받으신 것 같네요. 아, 이제 ABC가 정말 더 가까이 보입니다. 아, 뒤쪽으로 마차프 차례가 진짜 잘 보여요. 갑자기 구름이 걷혀가지고 굉장히 웅장하고 멋있습니다. 아, 이제 눈앞에 보이는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조금만 더 발걸음을 옮기면 이번 트레킹의 최종 목적지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에 도착합니다. 아, 드디어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에 도착했습니다. 아빠, 왔어. 이걸 갈 수 있을까? 또 가다가 중도였던 그 불이 어떤 내 어떤 몸에 이상이 와서 또 이게 또 중도에 포기하진 않을까 했는데, 조금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MBC를 출발해서 ABC까지 딱 올라가는 순간에 이게 내가 여기까지 왔어 그런 거죠. 야, 대단한 그 성취욕 같은 걸 느꼈지. 야, 아, 왔다. 고생했어. 왔네 왔어. 아, 명상이다 이거. 박수 한번 해.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정말 고생하면서 온 보람이 있네. 야, 좋다. 나도 할 수 있었어. 나도 이제 어디 가면은 안다푸르나 왔다가 갔다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참 그때는 피곤한 것도 없어져 버리더라. 그리고 그냥 아주 그냥 그 기분은 아마 여기 안나푸르나를 와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지 않겠냐. 내가 이렇게 좋았습니다 하고 표현을 못할 정도야. 수고했네 아들. 아, 고생했어요. 서로가 고생했지. 아, 이제 다 끝났어. 함께 하니까 이렇게 같이 온 것 같아. 혼자 올라오라 그러면 못 올 것 같아. 올라갑시다. 아이고. Welcome to 파라다이스 가든. 저희는 이제 숙소에서 짐을 풀고 여기 마차프 차례 노을이 지는 걸 보고 있습니다. 날씨가 춥긴 한데 멋있네요. 오늘이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네. 내일이 크리스마스야. 크리스마스 이브가 우리 저 안나푸르나에서 보내. 푸라나에서. 뜻깊은 성탄절이네. 저희는 이제 안나푸르나에서 저녁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라면과 삶은 계란, 그 다음에 밥을 시켰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오늘 좀 따뜻한 국물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켰습니다. 아주 고생 많았고, 덕분에 아버지도 좀 이렇게 높은 산을 올라와 본 것은 아마 생애 처음인 것 같아. 다들 고생이 좀 덕분 같아. 그럼 맛있게 드시죠. 그래, 고맙네. 저희는 이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잠을 자려고 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여기 물을 뿌려놓으면 한 1분 정도 돼서 다 얼어버리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손이 너무 시린데 어찌됐든 간에 오늘
최대한 좀 따뜻하게 해서 자고 내일 아침에는 5시쯤에 일어나서 일출 감상하고 8시쯤에 하산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녕히 주무시죠, 아버지. 어머니 잘 자. 오늘 고생 많았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주무세요. 네. 네.